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할 때 박수 치는 거 이런 거다 옛날 방식이에요. 별로 조금 사근 방식. 개인적으로 제가 불광사에 예전에 조금 살았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좀 얹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진짜 찌리하던 시절에 제가 여기서 대학원을 좀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고려대 다닐 때였는데, 요즘은 대학원이 굉장히 친절해져서 하루에 수업을 이렇게 겹쳐서 잡아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수업을, 다른 수업을 잡아서 절대, 그러니까는 박사과정을 다니면 3일을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친절하지 전혀 않은. 그래서 서울에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 제 사제스님이 부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전방에 얹혀 있었던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슬픈, 부전도 그런데 부전한테 얹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굉장히 좀, 진짜 눈치, 그렇다고 뭐 제가 눈치 볼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었죠. 별로, 신경 잘 안 쓰고. 그때, 우리 주지스님, 은사스님께서, 사람이 좀, 너무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얹혀 있지 말고, 당신 그 방에다도 이렇게 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날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었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거는 뭐, 제 입장에서는 위로 안 보이는 분이었고, 저는 굉장히 찌리한, 상황이었고, 참. 그런데, 지금은 상자 스님이 주지로 또 왔고, 저도 이제 약간 머리가 굵어져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영광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하고는 제가, 승가대에 있을 때 같이 소임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약간 중형 세단 느낌의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게 묵직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뵈면 좀 약간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뚝심이 있습니다. 뚝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 뚝심 있는 걸 뭘로 하냐면 유튜브를 하는데 조회수도 잘 안 나오는데 끊임없이 올려요. 이거 뚝심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조회수 안 나오면 뭐 어때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제가 여기서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뭐 하면서 좀 유튜브를 했었고 그 인연이 나중에 불광출판사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불광출판사에서 책도 많이 내고 그렇게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사무썰렁해서 나 앞에 들어올 때는 프랭카드 걸어놔서 난가 이랬는데 규탄 프랭카드로 참 재밌어. 나 여기 몇 번 안 왔는데 내가 그때 찌리할 때 외에는 그때는 여기 건물 없을 때예요. 여기 없을 때예요. 그때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건물 되게 오래되고 불광 출판사도 이 근처에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참 이 불광사가 크게 사람이 꽉 차도 시원찮은 마당에 약간 이렇게 성글게 돼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에 부귀시대 때 양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낙양가람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부귀시대 낙양이 수도였을 때 굉장히 대단한 절들이 끝도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란을 겪고 나서 그 절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게 낙양의 절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령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달마대사가 달마대사가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문헌이에요.
기록은 그 달마대사가 영령사탑을 보고, 한 150m 정도 될 거예요, 탑이. 그 탑을 보고, 눈이 돌아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라고 하면서 감탄했다. 그게 달마에 대한 역사적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단한 절이 쓸쓸하게 전란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절이 어려웠을 때 진정한 같이 있었던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국불교에서 보살님들을, 신도를 보살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어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왜 보살인지를 몰라. 원래 보살은 남자만 보살이거든요. 문수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대신 다 남자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인생 슬픈 겁니다. 다 남자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그러면 왜 여자같이 생겼어요? 아이돌이야. 차은우야. 차은우. 이쁘게 생긴 거지. 달린 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보살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될 사람에 대한 뜻이거든요. 원래는 부처님이 될 사람, 반드시 부처님이 될 사람. 그리고 원래는 그게 원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성도하기 전까지 35살의 기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왕자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냥 분칭해서 보살, 부처님이 반드시 될 만한 사람, 반드시 될 사람, 될 뿐, 이런 표현으로 썼었고,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우리도 다 부처님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서 보살이라는 칭호가 들어가는데, 뭐 남자도 쓸 수 있고 사실은 여자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도 그렇고 문명이 오래된 데는 다 남성들 사용이, 그렇다 보니까 남자에 대해서 먼저 쓰게 되고, 율장에 보면 진짜 재밌는데 여자 신도 얘기 상대적으로 거의 잘 안 나와. 대부분 다 거사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맨날 이제 비교 씹는 얘기가 나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교회 씹을 거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을 씹을 거예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 왜냐면, 소속돼서 거기에 오면, 딴 얘기가 주제가 되나? 주지스님 어떻더라? 맨날 그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 잘해줘도 한 번 또 서운하게 하면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었겠지.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그래서 율장이 뭐 뭐라고 나오냐면, 거사들이 절에 왔는데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고 바로를 안 씻어놨대. 그러니까 그걸 또 부처님한테 꼬발러요. 아니 그거 그럴 수 있지. 나는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 젊으셨을 때는 밥 먹으면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는데 지금은 아침 드라마 좀 보고 그냥 좀 묵혔다가 하자. 그래야 잘 불어서 설거지도 잘 된다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인생이 가면, 아이고 점심 먹고 몰아서 한 번에 하면 되지. 그걸 꼭 한 번만에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잖아.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또 거사들이 꼬말라요. 그러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밥 먹은 뒤에는 바로를 씻어라. 이게 율장에 나옵니다. 나 진짜 꼬발리는 놈도 웃기고. 되게 재밌어. 근데 인도 남자들이 하여간 말 그렇게 많아. 그 이유가 뭐냐면 술을 안 먹어. 인도가 더운 지역이어서 동아시아는 약간 추운 기후대입니다. 우리나라 정도 위도가, 지금 우리가 따뜻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훨씬 더 추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면 손등이 텄었어요. 손등이 텄었어. 근데 그게 추워서 텄다 그랬다고 어른들이. 근데 지금은, 야 내가 겨울에 스위스를 갔는데도 손등이 안 터. 알고 보니까 때였어. 그게 때칭이 있는 거고,
떼층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바세린 같은 걸 바르니까 계속 이게 거북이 등껍질 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잘 씻으니까 안 뜨던데. 더 추워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추우니까 난방 보조제로 동아시아에서는 술을 먹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그나마 위도가 낮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많아서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난방들을 썼기 때문에 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높은 술을 먹죠. 그게 이제 빼갈 빼고 고량주. 그래서 그런 거 먹고 이제 조금 알딸딸해서 자는 거예요. 핫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량주 이꼴 핫팩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홀짝홀짝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미사주 먹다가 알코올 중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코로나 때 아마 알코올 중독 신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왜냐면 미사주는 개수대로 내려오는데 남잖아. 남은 걸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쫄쫄쫄쫄 하다 보면 아하 이 맛인가? 그리고 스님하고 신부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약간 공무원과예요. 그런들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산다고. 왜? 딱히 내 게 아니거든. 그리고 감염된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책임감 없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런데 머리 아플라고 출가했냐? 이렇게. 그게 보통 갈 때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들어올 때는 열심히 해봐야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갈 때는 이런 건 수행이 아니다. 이런 건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갑니다. 생각할 때는. 되게 웃겨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사하고 달라요. 목사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물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훨씬 치열해요. 그런데 독신들은 어쩔 건데. 아마 이게 절에 좀 오래 다녀보시면 그것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기도하러 갔는데 스님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좀 알아보면 갔대! 보통은 직장 생활하다가 가면 한 3개월 전쯤에 나 간다. 이렇게 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사람도 구하게 하는데 절은 그거 없습니다. 비읍장이 틀리면 주지스님 연맥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밤에 간다니까 꼭 한밤에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모절에 살 때 아, 그 주지스님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예불을 안 나와. 예불 안 나와. 아니, 근데 일이 많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예불을 안 나오는데 아니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주지가 결정해야 될 일이 많거든. 그리고 뭐 밑에 소임자들한테 뭐 일을 맡기면 되지. 안 돌아갑니다. 주지가 뛰어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일량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아마 이 절도 그럴 거예요. 이 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간 거예요. 그래서 도량석이 안 울려.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근데 나는 자면서 도량석을 안 하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잠결에. 지금쯤 돌아갈 때가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래. 사람이 맨날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반쯤 깬다고. 도량석을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쯤 깨 있다가 도량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사건을 그런가 저런가 인지하는데, 야, 그 주인님 대단하네. 튀어나와서 도량석을 자기가 돌아. 문제가 생긴 걸 정확하게 인지한 거지. 왜? 그게 주지야. 그게 주지야. 우리는 절대 도량석을 안 하면 하루 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고용인의 자세야. 고용인의 덕목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주지하고는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을 뵈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한번 와보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제가 일정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렇게 믿어. 그런데 우리 스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두 말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물론 아니야. 그런 걸 원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원한 거 아니야. 나를 띄운 게 아니고 우리 스님 띄워준 거야. 상황 파악 제대로 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왜 보살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남성에 대해서만 원래는 보살이라는 칭호를 썼었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서 어디도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신도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를 뭐로 보냐면 조선시대 때 숭유어불이 되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겁나게 해주니까 스님들이 약간 방종했지.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한국불교가, 현대 한국불교가 잘 못된 이유가 저는, 입장료를 받아서라고 생각해요.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무능한 사람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입장료를 안 받으면 뛰는 사람이 아니면 주지를 못합니다. 그 예산을 만들어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입장료 없으면 절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조선 후기에 입장료 받은 거 없고요. 정부에 삥 뜯기면서 불사를 다 한 거예요. 오히려 삥을 뜯겨가면서 무지하게 뜯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뜯긴 거 아니고요. 진짜 무지하게 뜯겼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이렇게 산사에 가면 문화재라고 하는 게 다 그 시절에 맞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으면. 그리고 그런 전통이 내려왔으면 능력제에 의한 주지들이 됐을 건데 이게 입장료를 받으면서 무능해도 되는 사람들이 주지가 됐어요. 관리자로서 크게 영향이 없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보면 주지스님인데 그냥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체적으로 약간 들기는 하는데 괜찮아.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괜찮아. 큰절 주지스님인데 부처님 오신 날 축사 이런 거 하잖아. 그걸 못해서 보고 읽어요. 나 미치겠다. 아니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이틀 겪은 것도 아니고 40년, 50년을 절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문을 하면 차라리 뭘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고 한다고 한 50분 하면 축사 그거 1, 2분밖에 안 돼. 그걸 보고 읽어. 그런데 그것도 당신이 쓴 게 아니야. 네가 안 쓴지 어찌 아느냐? 틀려. 눈이 어두워서. 그럼 내가 안 썼으면 좀 미리 몇 번이라도 읽고 오든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봤다가 이렇게 해서 한 서너 줄 쭉 가고 이렇게 해도 되면 될 건데 그냥 여기에 눈이 박혀 있어요. 야, 이게 뭔가 싶지. 그게 한국불교가 경쟁력이 없어서 결정적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절은 사실 광덕훈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원력이 있는 마찰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지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껏다요. 나는 여기에 찌리할 때 며칠 자본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런다고 주지스님이 나한테 같이 삽시다 이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 같은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일 거예요. 사람이면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힘든 일을 누가 지켜줬느냐? 여성분들이 지켜줬대. 그래서 저를 지켜줬다 그래서
저를 보호했다. 그래서 보사라고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를 보호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살님이 됐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아니, 그 유력한 썰 중에 하나예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나 배운 사람이야. 나 말을 좀 싸게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뭔가 울리는데? 울림이 있네. 작게 얘기해도 뭔가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불광사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살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지스님 같은 분은 이렇게 사는 분 모시기도 어려워요. 제가 같이 우리가 수행을 살아봐서 알아.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깔끔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스님이 오셔서는 이제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스님이 뚝심 있게만 잘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 주위 스님이 또 그 생각을 하겠지. 내가 기지하려고 출근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간다. 이러면서 간다. 꼭 갈 때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잘 화합돼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율장 전공자예요. 제가 전공이 많은데 첫 번째 전공이 율입니다. 첫 번째 전공이 율입니다. 그때 왜 율을 당신은 했느냐? 저는 현대사회가 발전하면 윤리적인 덕목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윤리라든지 불교 윤리가 그쪽 시장이 팽창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 뒤로 연예인이라든지 지금 정치인이라든지 이게 약간 비윤리적으로 걸리면 지금 훨씬 더 크게 타격을 받는 시절이에요. 90년대 막 2000년대 초하고는 비교도 안 돼. 지금 훨씬 더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방향은 내가 정확하게 맞았는데 불교는 그렇게 빨리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악사만 땄지 별로 쓸모가 있나 없나 나도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미술사를 했죠. 이게 경제소득이 올라가면 사람이 미술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될 대로 간다. 이런 소신이 있어요. 그것도 소신이에요. 그래서 미술이나 문화재 쪽으로 또 하게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리를 맨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 유리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때 진짜 시간도 많았었고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을 보면 스님들을 승가라고 합니다. 승가 들어봤죠? 승가가 저 실크로드를 거치면서 상크로 번역이 되고 상크가 중국에서 그 크가 묵음에 가까워요. 약간 발음이 적어. 소리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으로다가 축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승 할 때 그 승이 실제로는 승가에 대한 음역이에요. 근데 그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식 음역이라 가서 지금 약간 이상하게 된 거야. 귀가 날아간. 근데 그 승가라고 하는 게 원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떼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떼거리가 뭐냐면 같이 사는. 그래서 4명 이상을 승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소 인원이 4명 이상. 그래서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화합이에요. 그래서 그걸 화합승이라고 해요. 화합승이라고. 그 화합의 의미는 뭐냐면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그런 게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이유가 뭘까요? 화합이 잘 안 됐어. 화합이 잘 안 돼. 그때나 지금이나 화합은 안 됐어요. 쉽지 않아. 4명도 쉽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번역해서 이
승려를 번역해서 뭐라고 하냐면, 승가를 번역해서 뭐, 무리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번역어입니다. 승은 음역된 거고, 하나는 의역된 거예요. 근데 중이라는 표현은 이제 약간, 폄하하는 표현으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승은 님하고 결합돼서 승님이 됐고, 승님이 스승님이 돼요. 승님이 스님이 되고, 한쪽에서 스승님이 돼요. 실제로는 스승 사자가 예전에는 스님을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훈몽자매나 이런 데 봐도, 승이 스승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 충담사, 월명사 할 때 다 그게 뒤에 상률사 뭐 이런 게 다 스승 사자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많이 다니면서 무언가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유학 안 간다니까, 당나라 유학 안 간다니까, 귀족들은. 이유가 뭐냐면 죽을까봐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죽을까봐 잘 죽어요. 서해 건너면서도 죽고, 되게 재밌어요. 물 갈아먹으면 죽어. 그때는 정로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지장 스님이나, 김교각 스님이라고도 하시는 그 김지장 스님이나, 안 그러면 사천성으로 유학 갔었던 정중사 무상 스님 같은 경우에도 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라에서 마시던 차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차가 정로한 택이에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구화산 가보셨어? 구화산 가보셨어? 구화산에 가면 금지차. 차 거기서 팔죠. 그게 지장스님이 신라에서 가지고 간 차나무가 이렇게 발전해서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화명차 뭐 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스님들 모시고 한번 가봐. 그런데 가야 신심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고 보면 내가 보면 동명스님이 우리 주지스님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복인다 싶어. 올라갈 일만 남았지 더 떨어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조금만 잘하면 올라가겠는데 앞사람이 막 이렇게 해놨잖아.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 막 몇천 명이 차 있어. 힘들어. 예전에 그 노홍철이 과외한 얘기 들으면서 약간 감동했거든요. 노홍철은 과외를 할 때 공부 못한 애들만 과외를 했대. 그래서 대충 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떨어질 일은 없대. 이미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말하면 바닥에 들어왔어.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게 지금. 야, 이것도 복인가?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것도 이제 속도를 내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지. 이거 날로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스님들 계시던 데를 나중에 이렇게 한번 다녀보면 진짜 심심도 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4명 이상. 왜 4명이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사진법을 썼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관련된 거는 전부 4, 8, 12, 1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은 4월 8일에 태어나셔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설하시고 16대국을 다니시다가 80대를 이로 돌아가시니까 치아는 40개고 8만 4천 개의 탑을 만들고 어쩌고 해갖고 전부 4, 8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그래서 기본 정족부를 4명으로 잡은 거예요. 4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인도 분들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도 남자들은 술을 안 마셔가지고 더운 지역에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더운 지역에서 인도가 4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미쳤다고 술을 마시겠어요. 술을 마시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남방보조제로서도 있고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할 때 먹는 참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막걸리라든지 농주 계열이 약간 든든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약간 있게 하고, 그래서 일할 때 이렇게 먹는 것도 있고,
근데 더우면 풀문화가 거의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 더운 지역에는 풀문화 없습니다.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데 더운 데서 마시면 사람이 미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마라탕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도 다 먹어요. 그래서 계율에서도 5개 중에서 살도, 음망은 성계라고 하는 거고,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계율. 그리고 술은 차계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인도에서는 술 마시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말도 많고 남자들이 말도 많고 그래 경상도의 맛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 조금 부정스럽긴 한데 부처님도 말씀이 되게 많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제가 부처님 경전 봐봐. 야 이게 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돈 내라는 얘기는 또 없어요. 전자 필요한 얘기는 안 해놨네, 이 어른이. 그런 게 좀 근거가 좀 있으면 주지하시는 분들이 참 갖다 붙이기 좋거든. 뻘쭘하지, 뻘쭘해. 돈 내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타고났거나 안 그러면 진짜 철판입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그거 진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신도회장한테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한다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왕자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금수저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버린 건데 그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깨닫기 전에 마가다오기 빈비사람을 만났을 때 빈비사람은 뭔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러한 포스를 느끼고 아우라를 느끼고 내 밑에 와서 살아볼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저는 그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토한 거를 다시 먹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 것도 버리고 왔는데 내가 네 밑에 가서 살겠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냥. 그래서 멋있지? 당신은 멋있었는데 후대 우리를 위해서 한 구절 정도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어른이 너무 당신 주도적이었어. 제가 나중에 만나 뵈면 그 얘기 하려고 한마디는 하셨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참 떠나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귀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비가 생겼을 때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시끄럽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해요. 보통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그냥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귀찮은 쪽에는 안 속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익 당사자들만 이익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막 따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끄러운 게 귀찮을 뿐이에요. 저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보통. 보통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스님들을 믿고 이렇게 버텨주신다는 게 보통 고마운 일은 아니에요. 아마 주인님도 굉장히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도 분들이 그렇게 화합이 잘 안 돼. 그래서 화합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합이 잘 돼서 화합승 아니고요. 화합이 안 돼서 화합승.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삼진법을 씁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삼수예요. 사가 아니고 삼을 좋아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당군 신화에 보면 옛날에 삼진법도 있었어. 십진법 전에.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군 신화 보면 환인, 환웅, 당군, 천군인 세 개를 가지고 삼위패덕으로 내려와서 360가지 일을 주관하고 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삼수만 나와요. 인도는 부처님 관계된 건 다 사수가 나오고 우리는 삼수가 나와. 맞죠? 그렇게 힘들게 와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면 좀 동의를 하고 분위기를 맞춥니다.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여기 배추벌레들 바꾸시지 마. 나 저 비로도 입은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배추벌레 패션, 이게 뭔가, 이게 강남에서 있을 수 있는 패션인가, 저거 입고 집에 가면 가는 길에 완전히 시선 주목인데? 저런 거 입고 지하철 한번 타본다고, 저는 차가 없으니까 맨날 대중교통 생각을 하거든요? 야, 저거 완전히 주변에 자리 비어요. 제가 포교사 복장 다음으로, 조금 이질감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뭐, 좀 지나면, 배추벌레가 다 배추벌레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나비로 이렇게 우아해서 승천할 거예요. 승천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려보면 날개가 나온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거 있어.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화도 있어요. 그게,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이 왜 네 개냐? 인도의 사진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사홍서원인데, 인사는 세 번 했어. 동생무변서원대에서 한 번 하고, 번뇌무진서원단에서 한 번 하고, 법문무량서원학에서는 안 해. 불도무상서원성에서 한 번 해. 그러니까, 사를 기피한 거예요. 사물로다가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사에 대한 약간 기피 문화가 있어요. 사가 죽을 사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사물로 만들었는데 노래로 만들면서 이제 또 정신 나간 짓을 해가지고 네 번 인사하는 풍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산 사람한테는 홀수로 절을 하는 거고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래로 사홍서원 할 때도 세 번째는 안 합니다. 맨 앞줄에 서서 내 뒤에 너무 무게가 느껴질 때만 반쯤 이렇게 살짝 하는 척 하다가 올라와. 이게 완전 상갓집을 만들고 있다고. 이게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승인하는 사람들도 내가 지정신인가 싶고. 우리 같은 사람은 좀 물어보면 될 건데 당최 안 물어봐. 당최 안 물어봐. 억장이 물어봐. 진짜 억장이 물어봐.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4명을 화합성 기본 단위로 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벼룩 서말은 몰고 가도 벼룩이 서말이에요. 서말. 옛날에 벼룩 많을 때 아셔요?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고 머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쪽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참빗으로 이렇게 막 끼고 뭐 이랬었지. 그죠? 지금은 참빗이 없는데 옛날엔 집에 대부분 참빗이 있었어. 그게 벼룩, 석회, 이, 뭐 이런 애들 때문에 그렇잖아. 예. 아니, 맞잖아.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손자 이렇게 잡아뜨려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똑 해주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런 약간 지저분한 얘기하면 나이 들었는데 나는 몰라요. 이렇게 자기는 좀 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정 짓는 사람들. 그 나이에 모르면 치매다. 그 우리나라 다 그랬어. 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벼룩이 서말인데 그걸 몰고 가기는 쉬울지언정 그거는 가능할지언정 스님 세 분 같이 데리고 가기는 어렵다. 나 이 얘기 절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또 다른 데서도 이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벼룩 서말을 몰고 갈지언정 국회의원 셋 데리고 가기 어렵대.
아니 뭐 정치 지금 뭐 여당 야당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개성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 벼룩 서마를 몰고 갈지언정 교수 셋 데리고 가기 어렵대. 그러니까 이게 교수하고 국회의원하고 스님들하고 이게 개성이 진짜 강한 사람들인가 봐. 내가 다른 집단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스님들에 대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벼룩 서말이라고 하는 어떤 개판이라고 하는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있는 거야. 이 나라에 그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스님이 들어가고 정치인이 들어가고 교수가 들어가. 그래서 야, 이 집단들이 진짜 이게 재밌는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아는 선생님, 제가 학교를 제가 석사를 2개 졸업하고 박사를 7개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만 한 30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의 귀신이거든. 학교는 학교 행정하는 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진짜 엄청 이거는 전문가 싸대기를 때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만드는 것도 제가 책을 지금까지 60권 이상을 만들었고요. 몰랐지? 좀 사. 잘 좀 사봐.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엄간한 출판 편집자나 이런 일하는 사람만큼 알아. 초짜나 이런 놈들은 나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다 쇼부를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행사도. 여행사도 제가 진짜 여행도 밥사나 이런 것도 엄청 다녀가지고 여행사 구조가 어떤지 쟤네가 어느 정도를 남기는지 어떻게 이걸 하는지를 다 알아. 다 알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야. 단지 마음에 안 들면 가격이 좀 세게 나온다 싶으면 안 해. 이렇게 나오지. 깎아달라고는 안 해. 잘 생각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 다 알아. 이게.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을 손을 대는데, 다 짜고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학교. 학교는 제가, 교수로도 있지만, 그런 교직원 말고, 진짜 학교의 직원들. 어떻게 학교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런 것도 진짜 잘 알아. 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제 아는 선생님이 싸워가지고 같은 학과에 있는데 정년할 때까지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사람. 연구실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연구실. 회의를 하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요. 서로 얼굴 보기 싫어. 야 대단하지. 나는 무슨 철천지 웬수지인 줄 알았다. 아니, 교수들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달라. 교수들이 이게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꼼생이들이거든. 피곤해요. 그 피곤해. 사람들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고 때 뭐 장관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차라리 정치인이 낫지 교수 전문가라고 넣으면 대부분 망합니다. 왜냐면 자기 원칙과 자기 아는 게 있으니까 말은 또 더럽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세우는 데만 전부 요거를 배척시켜 버려요. 그리고 일은 안 돼. 근데 정치인은 차라리 정치인이 낫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치인은 일이 되게라도 해. 예. 네. 그래서 교수들이 또라이가 진짜 많거든. 100명이면 거의 한 98명은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년 퇴직할 때까지 서로 왕래를 하고 바로 같은 과 교수기 때문에 옆에 연구실이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한 번도 안 만나. 근데 왜 그러는지를 내가 하도 궁금하잖아. 무슨 철천지 원수가 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했길래 저렇게까지 안 풀리나. 추적을 해보니까 학회비 2만 원 원인이었어. 학회비 2만 원을 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게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쫌보들 진짜. 이렇게.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교수, 스님들. 스님들 개선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발전적으로 작용을 해야지. 소모적으로 작용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토론이라 토론하든 뭐 말싸움을 하든 괜찮아. 전체적으로 커지기 위한 거는 그게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잡음이 있는 게 나쁘다? 아니에요. 잡음이 있는 거는 좋아. 부처님 당시에도 그 거사들이 얼마나 씹었는지 몰라. 이거예요. 비구니 스님도 씹힌다. 비구니 스님도. 나 그런 거 일장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 글래머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 물론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젊어서 출가한 글래머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 그런데 3인 1발만 입으니까, 새 옷만 입으니까, 이런 가사만 입으니까, 이게 절벽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G컵이지, G컵. G컵인데 이렇게 가사로 하니까 이렇게 가려지겠어? 덮었는데 그 엄청난 존재감이 뿜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은 못 느껴봤을 거야, 평생.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가사만 입으라 했는데 이게 옷이 없는데. 인도는 더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이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거사들이 보고. 바가지가 떠다니는 것 같다라고 씹어. 야, 이게 뭔가요? 그게, 아니, 그 씹을 대상이야? 아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거지. 아니, 그건, 씹는다고 내가 수행해서 집어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참, 진짜 웃기지도 않는 걸 투집을 잡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구니는 속에다 승기지를 입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에 속옷을 매서 입어서 쪼매라! 라고 하는 규정이 붙어.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지적할 말인가. 아니, 우리나라에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밥 먹고 밥그릇 안 씻는다. 그런 건 논점이라도 되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어요. 머리 크다고 놀리고 이런 거 있어. 야, 너 참 머리가 크다. 그러면 뭐 내가 깎을까? 나오기를 크게 나온 걸 어떻게 해? 저도 실물 보면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생각보다 머리가 작은데요? 그리고 내가 되게 살찐 줄 알아. 야, 그거 촬영하면 다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은 터질 듯이 나온다. 여러분 촬영 들어가잖아? 강호동이 돼서 나와. 내가 절대 이렇게 비만 계열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정도지. 그럼 뭐 애벼느냐?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많이 축적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살집 있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냉전 국가다 보니까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고 휴전국가잖아, 휴전국가.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걸 겪었잖아. 예전에 뭐 도끼로 이막가 사건, 이윤평 귀순 사건, 뭐 이런 거 막 뭐 사이렌이 울리고 막 전투기가 내려오고 막 이런 사건들을 겪었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비상식량을 비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다 조금씩은 있는 거지. 우리 보살님 비축 많이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국가가 안정되지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체형이 잘못된 거야. 국가가 배상해야 돼.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축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슬픈 일이지. 슬픈 일이에요. 근데 뭐 살쪘어요 이러면 차라리 그러면 좀 조절을 하면 되지. 야, 머리 크다 이거는 방법도 없다.
이거 깎으면 죽어요. 깎으면 죽어. 아, 그렇잖아. 이걸 수술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야, 광대가 튀어나왔다. 이거 깎을 수 있지. 턱이 튀어나왔다. 깎을 수 있지. 야, 머리가 크다. 이거 깎으면 금생에는 안 돼. 근데 그런 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머리 크다고 얼마나 그 댓글로 다른데. 그래서 내가 진짜 댓글로 너보다 작다 이렇게 쓰고 싶지만, 차마 내가 왜 나 배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아까 그 이군 스님 가슴 같은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면 그럴 것 같아. 인도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진짜 그 약간 형이상학적이거든. 인도와 관련된 진짜 신기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한 가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제가 거스름돈으로 위조지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위조지폐를. 100원짜리 내면 100위에 내면 50원짜리 같은 거 위조지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그러면 도망갑니다. 칩니다. 외국인은 화폐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돈은 그렇게까지 위조지폐를 받으려면 아마 저녁이나 밤이나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낮에는 절대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외국 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 외국인들은 100원짜리를 가지고 가지 소액권이 없어. 그리고 우리 또 복전하면 돈 넣으니까 100원짜리를 넣으면 참 좋은데 소액권을 자꾸 넣다 보니까 소액권이 말랐지. 그래서도 그거 하지마. 자꾸 큰 돈밖에 없다고 잔돈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 그거 하지마. 큰 돈만 있으면 큰 돈 넣어. 여기 뭐 자판기가 이런 거 설치합시다. 이런 거 신도배에서 얘기하지마. 지폐 자판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마. 차라리 준비를 해오든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도망을 가고. 당연한 거예요. 걸리면 미안하다 그래. 내가 너 뻘로 봤다. 미안하다. 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럼 뭐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잡아갈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 뜨내기잖아. 관광객이니까. 인도 사람들 진짜 재밌다. 인도 사람들은 진짜 내가 진짜 적응 안 되는데. 내가 아그라에서, 아그라 불건성이 있어요. 그 타지마할이. 거기서 내가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사고 걔한테 싸달라고 했는데, 아니, 당연히 싸주는 것도 그지 같아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비닐 조금만 잘못 들으면 찢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얇은 긴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긴데다 싸줘.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 손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비닐이 있으면 이렇게 걸면 되니까. 싸달라고 하고, 우리 같은 외국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 물건 쌀 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뚫레뚫레 합니다. 왜? 새로운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는 와보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뚫레뚫레 해갖고, 싸서 걔가 줬는데, 나중에 돈 내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거 뭐 샀냐? 이러길래 내가 같이 간 도반수님한테, 나 이거 샀는데, 이러고 보니까, 물건이 바뀌었어요. 마술을 쓰더라고, 이거, 이름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 야, 내가 물건이 바뀐 것 같아. 난 실수라고 생각했지.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잘 보지. 네가 그거 받아갔잖아. 그때 동의해놓고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처음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문화적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할 말이 없어. 분명히 내가 정당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좀 모질렀던 것 같고 이러지? 당연히 중국같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인도 사람들 진짜 재밌거든. 그래서 싸움도 진짜 별거 같고 다 합니다. 스님들이 인도 당시에 일장에 보면 나중에는 부처님이 말리는 경우도 있어.
코살라, 아니 그 코삼비에서 땀이 모르는데 부처님 말리니까 어른은 좀 빠져 계시라고. 하나 별놈의 얘기도 다 있다. 그거를 파승가라고 하거든요. 파승가. 그렇고 말 잘 안 들어요. 말 잘 안 들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게 보면 일장에 뭐가 있냐면 여초부지라는 게 있어요. 칠멸전법 중에서 여초부지. 저는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초부지는 뭐냐면 인도는 비가 많고 그날 가보면은 그 땅이 좀 이렇게 비 오면 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 이렇게. 예. 예.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연등불 얘기 보면 그 숨에다가 연등 부처님이 이렇게 티판가라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쫙 오시니까 길을 다 정비를 했는데 하필 거기 약간 이렇게 질퍽이는 땅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게 안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상투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 머리로 그 땅을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물길과 좀 없게 해서 지나가게 했다. 그 얘기 아셔?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 나와. 그 석고상절 그 교과서에 나온다. 그거 대답 안 하면 진짜 이상해지는 거야. 그 교과서에 나와. 수메다와 구이천녀, 구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 꽃 다섯 개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와. 예. 여초부지가 뭐냐면 풀로다가 더러운 걸 덮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했었어. 제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눈 같은 게 서울에도 많이 왔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뭐 그거 많이 보셨을 거야. 이 잠실 이런데 거지 같은 데였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서초동 잠실 이런데 아 이거 사람 사는 데 아니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데서 같은 반 애로 오잖아. 그러면 걔네는 약간 이거지. 저거 좀 아이씨 저 꽃질질이 같은 것들 이렇게 하던 시절이에요. 아, 진짜야. 잠긴다를 잠실이라 했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비만 오면 상수 침수 지역이었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되면서 얘가 사람 사는 데 됐어. 성내동 이런 다 마찬가지야. 내가 이 동네 살았는데. 얼마나 거지 같은지를 알아. 지금 여러분들 사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요만큼도 거짓말 없어.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또 눈 오면 미끄럽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만 해도 연탄을 많이 댔었기 때문에 연탄재로다가 그걸 다 뽀개요. 기억나십니까? 집집마다 연탄재를 갖다가 다 뽀개. 그러면 그게 마찰열을 아니 마찰 개수를 좀 높여가지고 덜 미끄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빙판이 되는 걸 막아줘. 그런 게 인도 버전이 여초부지라고 풀로다가 그 더러운 땅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덮어라. 오랫동안 쟁론이 오래가면 시시비비가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남는데. 아, 그 부처님 그거 대단해. 진짜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덮고 끊고 간다.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일단 그것은 그걸 이제 판단 중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주지스님한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오셨던 주지스님들하고는 다를 거예요. 보기에는 약간 곱상해 보이고 별로 약간 내갈이 없어 보이는데 뚝심이 있습니다. 뚝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고하게 그리고 그 불광이라는 이름에 맞게 다시 그 부처님의 광명이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가지 않습니다. 단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 안 끝났어. 그 배추벌레 가만히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스님 혼자서 하실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하실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만 도와주시고 조금씩만 지켜봐 주시면 우리 스님이 주도적으로 잘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힘을 보태주는 것도 거고, 도와주는 것도 힘을 보태주는 거야. 공신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세 종류로 나오거든요. 적극과담자, 어떤 일을 통해 적극과담자, 가만히 있는 사람. 이렇게만 해도 우리 스님이 힘을 받아서 이 광덕 스님의 유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뒤에 배추벌레 가만히 있어. 개인적으로 이 뒤에 지금 부처님을 보면 설법인을 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법문을 많이 설해서 도심 포교당으로서 우뚝하겠다라고 하는 불사 서원이 느껴져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뒤에 불사들이 제대로 못된 거야. 그거를 우리 스님이 잘 뜻을 받들어서, 어르신들의 뜻을 받들어서 중흥 도량으로, 한국교육의 획을 긋는 그런 도량으로 자리매겼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